칭쾌 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구리긴 한것 같은데 더 해봅시다. 아 잠깐만 이거 고래밥 없어지나 혹시? 아이 옵션 자꾸 왜 바뀌어? 당신의 효과음이 돌아왔어. 대단원 vs 얘는 기본 카드가 너무 구려. 쓰라고 만든 기본 카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제 막혔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경로가 아니 진노가 소멸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썼을 때 이제 풀어 나가라고 주는 거 같아. 딴딴 딴딴딴 맨정신 바이. 그만 정신을 잃어서 그렇지. 이제 맨정신이 아니야. 경지가 변할 때마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관절 부수기. 정신줄을 놓은 대신 곤충 박제를 얻었습니다. 너는 파멸할 것이다. 보호. 열반, 중단, 크레센도. 시간의 모래도 들고 가고 싶다. 돈이 없다. 크레센도 들고 가자. 관부. 크레센트. 쟤 때렸으면 잡을 수 있었을까? 열반. 열반도 좀안 좋은 것 같고.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린 것 같은데 어떻게 짜야 템포를 늘릴 수 있을까? 시알2 치시면 나올 겁니다 아마. 승리길. 이게 또 갓카드 아닙니까? 승리길은 대놓고 사기 카드지. 마참네. 연이 좋아졌다. 빠이말리. 분화. 어지러움 0 코스트. 가면 알파 너 안 넣는다고 저리 꺼져. 근데 이번 보스 상대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안 넣어. 승리길 위주로 가는 게 낫겠지. 크레센도 관부 저금. 사실 이거 훗날 수호 빼고는 지금 넣을 카드는 아니지.
끝날 수 먼저 할까? 시관. 버섯들을 보내게 합니다. 일러스트 진짜 간단하게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관부 일러가 어떨란가. 승리결. 어이구야, 쿠션이 없다. 버섯들 너무 세고. 와우. 마음에 오세 마요. 집에 떴다. 카드가 보존될 경우 코스트가 감소한다. 주전자 들고 튄다. 타수 강화. 승리길. 이거 보고 있으면 강화 때려도 되지 않을까? 크레센도. 각성. 수비. 어서 오세요. 이 캐릭터의 템포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관부. 수비. 이거는 분화 쓰는 게 맞겠지. 안 쓰면 뒤지니까. 승리길. 아, 땜. 여기서 보호를 빼야 되나? 24딜. 킬각도 아닌데. 그래도 뭐 이거 카드 다 쓸 수 있지. 다음 턴에 잡으면 되겠다. 아니. 100원. 보스 잡고 100원 주니까 너무 좋다. 고승천 가면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맹공 피해를 12 줍니다. 막히지 않은 피해량만큼 방어도를 넣습니다. 맹공. 관부. 기도 만트라를 삼았습니다. 승리길 가려면은 염원이나 맹공이 낫지 않을까? 스네코. 스네코 승리길이라고? 싫어. 똥반구. 안 돼.
아직 딜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 왕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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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식권 있으니까 상점 밟으면 소환 되겠다. 카드가 보존될 경우 1코스트 낮춥니다. 크레센도 강화할 필요가 없어지네. 두 대만 쳐도 떨어진다니. 승리기야. 분화. 보호를 지금 빼는 게안 좋겠지? 아 근데 흩날 수 있으니까 써도 되겠지? 아씨, 지금 빠지면 안 되지 임마. 아, 보존이구나. 떨어뜨리고 잡고 맨정신 강화가 안돼 있는데요. 왕관이라서 강화 카드 먹는 것도 힘들겠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각성. 타격. 이거 킬각이었나, 혹시? 킬각이었나? 9딜 16딜. 킬각은 아니었겠다. 크레센도. 이 캐릭터 킬각 보기 너무 힘든. 두 배나 차이 나서 존엄. 지배. 와, 0코스트 골칫거리. 맹공 0코스트. 관부. 진짜 이 캐릭터 우울증이야. 분화 흩날소. 맨주먹. 맨주먹보다는 맨몸? 맨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라도 쓰자. 우먼 주먹. 관절 보세요.
너무 많이 봤는데. 아이 세상에. 안녕하세요. 여기가 수백 명이 시청하는데 다들 숙면을 취하는 꿀잠 방송이 맞나요? 꿀잠 방송이 맞습니다. 아유, 야간 열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바로 여기입니다. 쉿, 자는 중. 아이고, 감사합니다. 맨주먹 횡행. 뽑을 카드 더미에서 한 장 보호 한 장 더 나왔네. 꿀잼은 역시 나성님 방이지. 나성님 너무 재밌어. 그동안 노잼을 연기하고 있었어. 전등 위장 크림. 이거 일러스트 너무 안타까운 게, 일러스트 대충이라도 좀 그려 있었으면. 크레센도 보호. 노잼젖은 이제 끝났어. 꿀잼젖은 각성. 신캐 베타 브랜치로 들어가시면 돼요. 보호. 복제 제한법. 와처 전투 노잼. 모든 적에게 피해를 3줍니다. 템포가 느려도 너무 느려. 그리고 카드 보상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카드 보상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포션 벨트. 아, 죽었다. 집에 각성.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템포는 신성 모독이지. 와, 네 번째 캐릭터. 아이고, 큰밤마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9월에 구독 이벤트 서브웨이에서 하잖아. 서브웨이나 사먹을까? 아, 지금 맹공 빠지면 답도 없는데. 다음 턴에 죽습니다. 스브웨이. 큰 날씨.
아니 근데 이게 승천이 아니라서 얘네들 이렇게 잡는 거지. 이거 20승천에서 이득으로 카카세바리한테 덤볐으면 뼈도 못 추리는데. 아 여보세요. 아닌데요 님. 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 카카들 엄청 세서 끔살 당하는데 모든 적에게 피해를 삼줍니다. 저딴 거 써야 돼. 광역기 쓰려면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 아 실수. 덱을 줄이면 안 되는 걸까? 메모장 켜면은 승천 바꿀 수 있죠. 운명 가르기. 만트라. 예상 시간이요? 글쎄요. 이기세면 30 넘을 게 뻔하긴 한데. 모른다는 말밖엔. 크레센도 맹공. 스미리케. 어서오세요. 내면의 평화. 파워카드가 안뜬다. 왕관이라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파워가 모자란다. 왜세? 대단원 뽑자. 젠장. 아, 6, 7, 8, 9까지는 연승으로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안 되는 걸까? 따다다다다. 맹공 신캐요? 구린 느낌? 구린 느낌이 아니라 구린 것입니다. 매한 주먹. 관절 부수기. 구토가 나올 것 같군요.
그랬어도 보호 아이 분화가 여기서 빠지냐. 못 잡겠는데? 딜 모자란. 뭘로 잡어? 캐릭터 밸류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그냥 심각해. 결국에 밸류 낮은 카드들을 많이 넣어서 드로우 많이 보는 식으로 덱을 짜는 게 맞는 걸까? 이게 아닌가? 분화 써도 못 잡지. 아, 어느 정도 잡긴 했네. 아, 얘 덱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아 뭐야 마이크 걷잖아. 아니 뻐끔뻐끔 뻐끔뻐끔뻐끔 뻐끔뻐끔 어우 큰일 날 뻔했네. 현실 속이기.
나왔다. 역겨운 현두미들. 관프, 크레, 맹공, 그 다음에 맨주먹으로. 와우. 현실 지배. 여기서 엄벌 쌓아놓은 다음에. 잡으면 되겠죠. 맹공. 지금 손에 잡아놓은 카드들은 코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존되기 안정성도 그렇고 운영하기도 편하고 밸류도 높은데, 근데 보존을 원한다고 해서 보존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어떻게 덱을 다르게 짜야 될지 헷갈리네요. 명상합니다, 소멸. 아, 얘도 드로우 있어야 쓸수 있는 카드 아니야? 네, 뭐 이제 현실 속이기로 드로우가 좀 나오긴 할 거야. 보스가 저거네. 그냥 대각 추가고 덱발이 돌리면서 승리길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의 모래까지 나왔다. 저게 핵심 딜 카드긴 한데. 일단 제거는 꾸준히 하자. 포션이나 사는 게 낫겠지. 텅스텐 막대 저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리아르콘 역시너지 확실하게 나는 것도 있고. 저거 나오면 아예 오리아르콘이 일을 못하는데. 뭐 활용의 여지가 없이 바로 역시너지가 나니까. 너무 구려, 텅스텐. 무념. 이번에는 무념 뿌리네. 무념. 현실 속이기 지혜랑 같이 쓸까?
근데 지금 내가 코스트 있으면은 쓸게 각성밖에 없긴 해. 아마 도움이 안될 거야. 줄거 있나? 맹공 주워버릴까? 맹공 주워도 될것 같긴 해. 승리길 빨리 돌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지배, 현실 지배. 어떡하지? 아, 이게 딜이 모자라네. 야, 세 대만 때려봐. 한 대. 두 대. 셋. 짠. 단식. 단식 식단. 까마귀면은 넣을 필요가 없겠는데. 딴따딴따딴따딴. 각성. 인공불로 다음 턴에 죽습니다. 못 막습니다. 아니, 못 막는다고 하네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아니, 못 막는답니다. 아씨, 헷갈렸다. 코스트 헷갈렸다. 경제 포션 횡행. 보호 올리는 게 낫겠지. 아, 뭐다 괜찮아 보이는데. 장난감 뱅기 굿. 베리 굿. 독고 강등 먹었습니다. 먹을 만했지. 와, 120딜.
이 정도면 잘 잡는구만. 맨정신. 맨정신 짓고 강화할 수 있지. 근데 짚는 게 맞을까? 아, 뭐 짚으면 더 편할 것 같긴 해. 가마솥 들고 다니다가 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흩날소. 지금 지울 카드 없지? 타격 지울까? 근데 지금 타격도 잘 쓰고 있는데. 근데 가면이라서 뭐 하나 지우고 싶다. 이 캐릭터 타격만큼 효율 보여주는 카드도 많이 없더만. 똥캐라서. 저기 있는 운명 가르기 들고 갈까? 강섬 들고 갈까? 보스 달팽이 아니지? 얘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실 지배 안전. 관부. 엄청 안전하구만. 그 상향 먹기 전에 광선 입술기가 타격보다 약했는데. 어째서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았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내가 그래. 성령 그들이 원하는 밸런싱은 화염 포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과연 필요 없지? 횡행.
근데 맞나? 아, 맞아도 돼, 이 정도. 안 아파. 현실 속이기. 현실 속이기라고 하니까 되게 카드 이름이 정신승리하는 것 같다. 4개, 방어도. 대바의 형상. 대바형. 현실 지배. 11일. 보호 코스트도 낮춰야 되는데. 포션을 먹어서 코스트를 늘리고 보호 코스트 낮추려면은 한대 맞더라도 코스트를 일단 낮추자. 보호만 0 코스트 되면은 그 뒤부터는 힘들 거 없지. 0 코스트 20방어인데. 신캐 약해요. 약해 빠졌어. 강섬 보호 승리길 흔날 수 안전 분화까지 이번엔 깨겠구만. 만트라 쌓는 파워 있었으면 여기서도 괜찮았을 텐데. 멘트라? 만트라. 아무튼 그거.
신캐가 템포가 느리고 좀 천천히 올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절을 드리겠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아니, 그래도 저거 뭐냐. 편향은 4턴 주는데, 왜 신성 모독은 한 턴밖에 안 주냐.